통증 같은 수준이어서 순서상으로는 목은 해결을 하고 뭐 어깨 이별레이션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아이고. 네, 오랜 시간에 걸쳐 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과연 두 분의 검사 결과는 어땠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쪼그려서 일을 많이 해서 디스크가 다 다른 거예요. 여기 세 군데 다 좁아져 있어요. 급성으로 확 주저앉으면 쫙 퍼져서 떼굴떼굴 굴르고 뭐 아파서 못 견딜 정도인데 조금씩 달아지면서 주저앉으니까 그냥 딱 견딜만하게 이렇게 이제 오래 간 거죠. 어머님만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님이 훨씬 더 중환이시더라고요. 목 디스크를 갖고 계셨던 거예요. 그 뿡 튀어나온 디스크 때문에 이제 얇아져 있고 가늘어져 있고 이렇게 하얗게 피멍이 든 거예요. 저 경수 위치가 어깨랑 팔 신경까지 마비시키는 위치니까 이것도 잘 안 되니까 힘빠져 넘어가죠. 힘이 안 들어가서. 네, 사실 목 디스크가 심각한 상황이었는데요. 모르고 지나치실 뻔했거든요. 이렇게라도 원인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좀 좋아질 수가 있나요? 사실 이거는 발등에 엄청난 돌이 눌려져 있는데요. 네. 일단은 발등에 그 돌을 치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발이 좋아지길 기다리는데 이미 발이 많이 붓고 괴사되고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좋아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러더라도 발등에 있는 돌은 치워놔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술 잘 받으시고 또 그 이후에 치료도 계속 받으시면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발등을 아프마니 속이 다 아유. 네. 네, 이제는 치료 잘 받으실 일만 남았으니까 걱정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머님과 아버님은 각각 시술과 수술을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막상 또 수술실에 들어오시니 두 분 다 긴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걱정이 많으시겠죠. 네. 먼저 어머님의 무릎 시술부터 진행했습니다. 평소에 바다도 나가시고 밭일도 하시다 보니까 통증이 심하셨거든요. 그래서 통증을 없애는 주사를 시술했고요. 디스크가 닳아 굽어버린 허리에는 신경 성형술을 시행했습니다. 네, 아버님의 경우엔 우선 가장 시급한 경추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진행했는데요. 신경을 누르고 있던 디스크를 제거하고요. 관절을 하나로 고정시키는 경추 유합술을 진행했습니다. 네, 어머님께서 먼저 회복실에 도착했는데요. 아버님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되시죠. 자, 나왔습니다. 자, 드디어 아버님께서도 긴 수술을 마치고 나오셨습니다. 잠시만요. 주먹 좀 보세요. 예, 그렇죠. 발 움직여 보세요. 발. 발가락 꼼지락꼼지락. 예, 좋습니다. 눌려갖고 안에서 그냥 그 가루랑 부스러기가 엄청 많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다 제거하고 뭐 신경 눌린 거는 잘 풀려갖고 네. 뭐 다른 후유증 없이 잘 수술은 됐고요. 네. 이런 경우에 수술 감사합니다. 안 하고 방치하면은 사지마비로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그 직전 단계까지 오신 상태에서 발견이 일주일만 돼서 수술을 한 거니까 전신마비가 그래도 천만다행이죠. 천만다행이네요. 근데 아버님 또 이렇게 또 수술하고 온 거 보니까 좀 마음이 좀 짠하시죠? 너무 감사드려. 수술 끝났어요. 네, 다행히 아버님 수술도 잘 끝난 상황. 어머님은 이제야 마음을 좀 내려놓으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걱정되셨겠어요.